드디어 실전이다. 4개월 전 전력화에 착수했던 한국형 자주 토화 장비인 KM3 수룡이 첫 실전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KM3 수룡은 세계 최고의 자주 토화 장비인 M3를 국산화한 것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과 기술 협력으로 한국형 자주 토화 장비 KM3를 개발해 실전 배치한 것입니다. 특히 이 장비의 원형인 M3는 2016년 나토 훈련에서 단 35분 만에 350m의 부교를 가설해 세계 최단 시간 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장비입니다. KM3는 스스로 기동하고 준비 시간 없이 즉시 물속으로 뛰어드는 수류경영의 도화 장비인데요. 물속에서는 스스로 움직이며 여러 대를 연결해 교량을 만들거나 한 대씩 기동하는 바지선 형태로도 운용됩니다. 한국형 자주도화 장비는 국산화율 90%에 기존 리본 부교 대비 설치 시간 70%, 운용 인원이 최대 80% 절감되며 장마철에 빠른 유속에서도 운용할 수 있어 운용성과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병부대에서 사용한 리본 부교는 설치를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했었는데요. 이제 그 수고를 덜고 더 빠른 공세적인 작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이날 실시한 KM3 수룡이 참가한 첫 도화 작전 훈련 영상입니다. 제7기동군단 예하 70병여단과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등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일주일간 남한강 일대에서 실시한 2024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한 훈련인데요. 미2사단 등 한미연합사단 다목적 교량중대와 함께 한미연합 재병협동 도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6월 전략화된 한국형 자주도화 장비 수룡이 처음 투입된 이번 훈련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 한미 양국의 실전적 도화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 도화 자산의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공개한 훈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